목소리가 좋은 내용으로 들린대요, 안 좋은 내용으로 들린대요. 어떻다고 하나요? 그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본인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제가 했던 거. 말이 들린다고. 그런 얘기만 들린다고 하셨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원리를 설명해 주실 때 꿈꾸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설명해 드리면 되고, 너무 놀라실 필요 없다. 우리가 왜낮 시간 뭐죠? 낮에 이렇게 경험했던 게 밤에 되면 꿈으로 꾸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걸 너무 놀라시지 마시라. 꼭 그렇게 해주시면 혹시 돼요. 본인이 또 조현병, 자기 조현병 아닌가 이렇게 조현병하고는 관계없고, 우리가 치매, 나중에 저 치매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또 보통 사람들도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정이 걱정이 되시면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에도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고 하니까 몸을 좀잘 챙기시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로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시면 잘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래, 목소리를 기록을 해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목소리가 한 달, 두달 정도 동안 기록을 하면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 본인이 걱정할 수 있는데, 기록해라라고 할때그 원리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기록하면 처음에 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기록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세 달째, 네 달째 가면 차차 덜 들리게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자꾸 기록을 해서 다음에 제가 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가족분들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가족들한테 쉽게 그냥 내가 이런 목소리를 들었어라고 자식들한테나 이야기도, 자식들이 아 그랬어요 뭐 하고 그냥 잘 들어주고 넘어가면 본인이 쉽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닌 게 되는데, 가족들이 거기에 놀래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난리를 치거나 하면 이제 본인은 옷 이러면 안 되나 보다 해서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그런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목소리 들리나면 들린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잘 들어주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꼭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더불어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의인데,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연세 드시면은 흔히 이제 이 목소리도 잘 들리고 망상도 흔히 많이 생겨요. 노인분들. 그럼 이제 자식들이 막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나, 뭐 정신과 약을 먹여야 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분이 뭐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든지, 치매약을 먹고 있다든지, 기히 먹고 있어서 먹는 약에 항정신병 약을 추가하는 게 그다지 노인분들한테 거부감이 없다면, 진료 받으실 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 같이 먹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되는데, 약을 안 먹던 분들한테 항정신병 약물 처방받아 드세요 하면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게 본인이 막 불편하고 괴로워서 이거 정말 없애면 좋겠다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든지 하게 되면 굳이 그거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가족들도 그런데 전략을, 목표를 어디 둬야 되느냐 하면, 노인들 중에 망상 가진 노인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불편한 게 사사건건 가족들의 행동까지도 간섭하거든요. 누구와 우리 집을 지금 감시한다라고 해서 또 우리 집에 뭐 누가 침입할 수도 있다 해서 가족들이 밖에 외출도 못 나가게 하고 자꾸 이제 생활을 간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목표를 어디 둬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망상을 없애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망상을 지닌 채로 잘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망상 저거 치료하겠다고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저대로 살라 하고 그냥 우리하고 잘 지내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 쪽은 제가 보니까 치매 망상,
이런 식으로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올려져 있어요. 저 깜짝 놀랐는 게 정신과 쪽에서는 아직도 망상이나 환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이야기 잘 들어줘라. 그거를 병이라고 막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런 코치를 하는 동영상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치매 쪽은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코치해요. 치매 쪽에 노인네들이 흔히 내 돈을 누가 훔쳐갔다. 사실은 자기가 어디 두고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그럴 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 돈을 누가 훔쳐갔느냐 어떻게 됐느냐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속상해하면 그 감정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도대체 누가 훔쳐갔는지 어디 숨겨놨을 것 같다 하면 어디 숨겨놨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 하고 같이 찾고 찾더라도 절대로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더라도 은근슬쩍 본인이 찾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았는데 혹시 어머님 저기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가서 찾아보고 오 여기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 노인네들 뭐 망상의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도둑망상이라고 표현하던데 도둑망상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또 뭐 다른 망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동영상들 올려져 있어요. 그런 거 노인분들 상대하고 하신다면 그쪽에 전문가들 또 가족 활동가들 꽤 있어요. 그 치매 노인들 많이 오랫동안 간병하고 했던 딸들 이라든지가 동영상 유튜브에 자기 경험담 가지고 올리고 하는 거 있어서 봤는데 제가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야, 치매 쪽이 정신과 이쪽보다도 조현병 조울증 쪽보다 훨씬 앞서가네. 훨씬 더 당사자들의 입장, 가족의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술 전략을 훨씬 더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니까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 주의가 아니고 왜냐면 더 이상 노인네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정신과에 입원시킬 수도 없고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견디면서 더불어 잘 살 거냐 하는 거를 그런 전략들을 많이 소개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